시장 오늘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반대전통 시장 PD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희 반대전통 시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2층 충남포모 원장님을 모셔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2층에서 47년째 이름과 항목을 한번 당사를 하고 있는 충남포모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그러면 충남포모 이불과 한복이요? 네. 이불과 한복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군요. 네, 뭐, 앞치마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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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것을 한 번에 다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러시면 큰 문제도 되시나요? 그죠,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럼 별거를 다 같이 사면은 할인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와, 그렇군요. 저도 다음에 구독자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충남포목은 언제부터 영업을 하신 거예요? 네, 1974년 12월 4일부터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4년이요? 네. 오늘부터 짓기 전이에요. 아, 짓기 전이 무엇이 있나요? 반대시장. 네. 반대시장은 실외인가요? 실외로 되었나요? 네네. 실외시장. 아,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이불과 한복을 판매하셨나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정말 한 몇 년이 필요한 것까지 지금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따 제가 간략하게 여쭤볼 거고요. 그러면 49년 이상은 한복과 이불을 판매하셨는데 충남 전복 명장님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틀에서 이불하고 한복을 충남 전복과 명장입니다. 좀 전에 같은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연연자 원장님은 어떤 취미생활 있으신가요? 취미생활은 중동에 있으실 것 같아요. 하느라고 취미생활은 등산을 다니고 등산이 어디 있어요? 등산이면 하루간에 남한산이에요. 아, 남한산도 얼마나 올라가시네. 그래서 날씨나 몸매의 비결이 아마 등산 많으실까 싶어요. 와, 부럽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데 키가 몇이신지 아, 그러게요. 그 키보다 더 커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 계신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전대전통 시장을 하시면서 베푸셨던 에피소드나 혹시 기억나시는 손님이 계신가요? 예뻐 같은 경우 예쁘게 잘 해드리면 손님분들이 이제 아래들이 와서 예쁘다고 예쁘다고 저희가 많이 물어보시면 그냥 이제 소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쁜 소리 많이 들었다고 아침에 커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하시고 여기서 살다가 공연들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결들도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기대해 주시고 저희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있고 연장생활을 더 활성화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 남은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이니까 일정한 각오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